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KBS가 이 김호중 가수 김호중 씨가 이 물의를 일으켰고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자 이 출연 정지 조치를 취하니까 김호중 팬클럽이 나서서 발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재명과 조국도 함께 출연 정지를 시키라는 겁니다. 자,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고 지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 같은 거는 1심 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같이 그 출연 정지를 안 시키고 이 사람들은 매일 출연해서 방송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서 김호중은 왜 출연 정지를 시키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김천의 김호중 길 관련해서 그걸 폐쇄한다고 하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김호중 길을 폐쇄하나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사회 이재명과 그리고 조국 같은 사람들도 버젓이 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김호중만 너무나 매서운 시각으로 잣대로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래서 이재명과 뭐 조국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비판 또는 우리 사회에 어떤 선을 그어놓고 자, 이 정도는 안 된다 할 때 그게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국을 처벌하지 않고 이재명과 조국을 제안하지 않고 나머지 다른 사람을 제안하는 것 자체부터가 넌센스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과 조국이 우리 사회 전체 법 판단이나 또는 상식에 대해서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KBS가 최근에 이런 가수에 대해서 지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에 대해서 출연 정지를 하니까 팬클럽이 나서가지고 자, 그래서 이재명과 조국 당 대표 등의 방송 출연 정지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자, KBS가 김호중에 대한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김호중을 구속시키고 이재명과 조국을 구속시키지 않는다. 이게 너무나 넌센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은 또 송영길도 석방됐습니다. 자, 송영길도 보석으로 풀려나는데 자, 그렇게 밖에 나오면은 이렇게 바로 자기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입을 맞출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데 자, 그러니까 이 돈 받고 뭐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 없고 아니, 본인들이 오히려 떳떳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호중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고 있지만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이 송영길 이런 사람들은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정권을 타도하자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지난 29일 날 김호중 팬들은 이 김호중 갤러리에 KBS 한시적 출연 정지 관련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성명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영방송 KBS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자,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 제작으로 비판과 감시 기능을 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수행해야 한다. 자,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수신료와 공공의 자원인 전파를 이용해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KBS는 이 성폭력이나 음주운전, 마약과 같은 위법하거나 또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이 연예인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일반인에 대해서도 방송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출연 정지나 한시적인 출연 규제 또는 출연자 섭외 자제 권고 등의 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자 KBS가 김호중에 대해서 한시적 출연 정지 결정한 것과 관해서는 침통한 심정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통한. 자, 그래서 지금 KBS가 이러한 잣대를 대는 거 그러면은 권력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시용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에 검찰 독재를 부르짖고 있는 당선인. 자, 요거는 바로 지금 조국을 말한 걸로 보입니다. 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당의 부결을 업소했던 당선인. 요거는 이재명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또 4년 동안 단 한 차례 검찰 소환 조사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피의자,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과 조국. 자, 이 사람들과 이 김호중을 비교해서 왜 김호중만 이런 불이익을 받나? 자, 그러니까 김호중 관련해서 구속돼 있고, 자, 김호중 관련해서 출연 정지, 뭐 김호중 관련해서 그다음 광고계의 계약 취소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팬들이 나서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김호중의 음주운전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김호중의 범죄 혐의와 이재명이 저지른 거와 보면은 금액이나 규모나 이런 거 사회 미치는 영향이나 보면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뭐 김호중의 음주운전 그 뺑소니도 있고 그 증거인멸도 있지만 그 비슷한 것은 과거에 이재명도 음주운전 그리고 증거인멸 뭐 위정 교사 등등에서 이재명이 저질렀던 여러 범죄를 보면은 너무나 많고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 주변에서는 다섯 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자, 이 팬들은 김호중에 가해지는 이런 조치가 조국에도 가해져야 되고 이재명에도 가해져야 된다. 조국은 그 자녀 입시 비리에 자, 교수라고 하는 부부가 개입해가지고 서류, 가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입시 공부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얼마나 큰, 자, 이 마음적으로, 이 큰 부담을 주고, 그리고 분노를 주었던가. 자, 그래서 지금, 김호중 팬들은 이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다. 자,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서 떳떳하게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부패의 온성이 되어서 끝없는 타락의 늪에 빠져드는 등의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조국과 이재명만 보더라도 언론을 오히려 더 이용하고 있고 자 기자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하는 듯한 그러면서 온 나라의 망신을 지금 주고 있는 게 바로 이들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KBS가 공공 서비스 미디어이자 국가기관 방송으로서 자, 이런 권력자들에게도 똑같이 방송 출연 정지를 시켜라. 또 한시적 출연 규제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건강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중심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KBS에도 이런 자, 이재명의 이 출연 정지, 자, 이 조국 출연 정지, 자, 조국이나 이재명 이런 자들은 그 뭐 미디어를 출연할 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아직까지도 가서 인터뷰하고 뭐 그 녹취를 따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뒤집어져 있는지 똑같은 규정이 아니라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니까 모든 걸 다 면제받은 것처럼. 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가 뭐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이렇게 불러가면서 자, 정말 가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서로가 존경한다 해놔놓고 또 문제가 생기면 마구 공격하고 비판하고 자 이런 자들 특히나 이재명과 이 조국 조국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숨어 다니거나 피해 다니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 조국 당을 만들고 그리고 출마해서 당선되고 나니까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독립투사가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인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뭐 영수회담을 하자 그러면서 종이 조화리를 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15분 동안 일방적으로 읽어버리고 또 다시 영수회담을 하자 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대한민국에선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제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온 사회의 악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반드시 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처벌하라. 이 김호중 사건을 보면 더더욱더 이재명과 조국 같은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